잉여맨이 최근 받은 수술이요? 오? 아니면 네. 몸빵을 감춰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주인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정말 귀엽고 깜찍한, 네, 주인대님과 할 오늘 마검 탈출 맵. 네. 같이 함께 해볼 건데요. 네, 주인대님이 너무 좋아요, 저는. 저기요, 잠시만요. 이게 녹화 도중에 죄송한데. 네. 아, 멤버가 몇 명이세요, 근데? 저 5명이요. 아니, 근데 왜 맨날 저랑만 해요? 아, 님이 좋아. 아니. 아, 난 싫어, 난 싫어, 날좀 난 내비줘. 니가 너무 제발. 좋아. 자, 오늘 어쨌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주인님과 함께하는 오늘 탈출맵 오늘 한번 해볼게요. 오늘 맵을 제작해주신 시청자 메가베이스님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탈출맵을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플레이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네, 아래에 있는 메일로 여러분들 많이 많이 마검 탈출맵 보내주세요. 네. 자, 예, 이제 많이 많이 그럼 마검 탈출 보내주세요. 시작해볼까요? 예, 가봅시다. 네, 여긴 또 어디지? 살짝 어두운 곳이네. 빨리 나가야겠다. 나가는 길이 한번 있다. 한번 찾아볼까? 한번 찾아볼까요? 네, 나가는 길이 어딘가 있을 예, 겁니다. 네, 찾을까요? 예, 빨리 빨리 찾으세요. 예, 저는 손에 드는 게 도대체 뭐죠? 아, 뭐냐고요? 바로 마법이었잖아. 당뇨의 애교가 녹음된 디스크. 그럼 제가 빨리 한번 찾아볼게요. 네, 길을. 예, 여기 있나, 빨리빨리 길이? 길이 찾으세요. 예. 없는데? 여기 있나? 없네? 아니, 누가 봐도 있잖아. 여기 스펀지네. 여기 있잖아, 여기. 그러네. 길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오. 빨리, 뭐 써져 있다. 뭐라고 써져 있다? 여기 여기가 보시죠, 길인 여기 보시죠. 건가? 한번 가보자. 나쁘고 굵었습니다. 바깥인가? 아니, 웬 미로가. 오. 미로가 있네, 여기. 나무 미로네요. 예, 이런 미로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열고 가면 돼요. 예. 그렇죠. 이렇게 열고 가가지고, 이제 어딘가에, 이제, 길이 있을 거. 수상한 모래에는, 오케이. 수상한 모래가 있네. 아니! 오! 여긴데? 뭐야? 잉여맨이 말이 없는데? 이 느낌은 마법을 찾은 느낌? 잉여맨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일로 오세요. 예, 네. 갑시다. 할게요. 이형님 어딜 철권은 잘 빼달라고. 안 돼. 버튼이 걸려. 없잖아. 아, 찾아야겠어. 뭐야, 걸려.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네. 오, 이번엔. 주인대님. 예? 이 상자에 마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진짜로. 열어보세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녀석이 상자를 여는 순간 머리를 흔든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돌아온 인간. 일단 갑시다. 여기는 용암이 건너긴가? 나한테 이런 이유가 뭐지? 뭔 말이야? 자, 어쨌든 여기를 빨리 빠져나갑시다. 여기 용암길이네. 오. 여기 제가 굉장히 잘합니다. 아유, 이현님, 이렇게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점프하고. 저럴 줄 알았어, 저럴 줄 알았어. 네네네. 이현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 호! 잘 보세요. 오. 완전 잘하네? 하지만 이건 피할 수 없었을 것 같아. 이기면 주먹도 피했어야지. 다시 가면 됨. 잘하네. 잠깐만, 하하, 이현님. 빨리 가자, 자, 가자. 뭐야? 마을이잖아. 한번 둘러볼까? 여기서 마을에서 버튼을 찾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쵸? 오, 퀄리티 좋은데. 자, 그러면은 주인님, 제가 마검을 갖고 있으니까, 네. 여기다 스폰 포인트를 치시고요. 네. 네. 치셨나요? 예, 네네네. 세스 이제 보냈습니다. 마검이 있으니까 빨리 찾으세요. 저는 상자를 열 생각이 없으니까. 제 노예답게 제가 빨리 찾아주시기 찾았나요? 바랍니다. 네. 예, 이분이 그럼요. 제가 찾아야죠. 내가 빨리 예, 찾으세요. 빨리. 맞는 말씀. 빨리 찾으세요. 오,
어 뭐야 여기 뭐라 써져 있습니다. 우물에 멋진 걸 숨겨둠이라고 써놨네. 우물에 빨리 가보죠. 우물에 우물로 바로 가세요. 주인 대시 우물 우물 여기 있습니다. 이거 맨님 아우 좋아요 우물에 빨리 들어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 뭐가 있나요 거기에? 어, 뭐가 있네요. 어 그냥 막혀 있는데요? 막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막혀 있어요. 올라오세요 그러면은 빨리. 아 예. 아니, 못 올라오네. 나 주인님이 그 안에서 마음을 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아 빠져나오네.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다 보여. 아 젠장. 그래서 빨리 버튼을 찾으세요. 네. 오 어떤 아이신가? 끌다오시 있네. 왜? 어 여기 어 마검을 찾으셨네. 감사합니다. 마검 아닌데. 어 마검 아닌데. 어, 버튼 찾았다. 버튼 찾았는데 여기서 어 보여줘 버튼을. 자 일로 와봐. 한 개만 찾는 게 아닌가? 야, 공연장이네. 살짝 초라한 공연장. 아 그럼 제가 공연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주인대님? 어 알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이번 그 공연을 할 네, 이겸이라고 하는데 오늘 정말 멋있는 쇼쇼쇼 오늘 진행할게요. 자, 오늘 제가 어떤 공연을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정말 놀라지 마세요. 자, 제가 이거 이 간단한 네, 네. 이거 CD로 사람 머리를 자. 한번 뽀개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아, 자, 보여드릴까요? 아, 잠시만요. 네. 아, 잠시만요. 아, 정말 자, 너무 기대되고. 그러면은 정말, 이 CD를 머리로 뽀개주실 네, 주니띠님 나오세요. 주니띠님 나오세요.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관객이 한 명도 없지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잘 보세요. 자, 이렇게 CD를 이렇게 큐로 뿌리면은 어? 안 뽀개지네. 이걸로 뽀개면 되지. 오~ 여러분들 머리를 쉽게 부실 수 있습니다. 어 나도 거짓 좀 먹어보자. 어디 있어 손님. 아 이럴 수가. 출구 오케이, 좋고요. 자 맙소사 저 광물도 좀 봐. 어 맙 아 광물이네. 빨리 일하세요, 네 주인대님. 아... 또 전가요? 아, 막 일하세요. 아, 네, 빨리 일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 이원님이 하라면 해야죠, 그죠? 아, 네네네. 절대 권력을 줄 생각은 없으니까. 네. 아, 주인님, 제가 좀 심심해서 그런데 눈 네. 캐고 있는 나무처럼 좀 울어보세요. 울어봐요. 아, 울어봐, 빨리. 너무 심심해서 그래요. 네. 야, 나무. 나무는 그렇게 안 울어. 아, 이거 어떻게 울어요? 시범을 보여주세요. 아, 나무는 어떻게 울냐면 잘 봐요. 네. 예. 난무 이렇게 울지. 역시 구독자 47만 명의 빅그레이터 이기면. 아, 그럼요. 아. 그렇게 불어야지. 일단 빨리 만드시고, 자 돌 깨도 돌.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제가 다 할게요. 걱정 마세요. 네, 심심한데 네, 돌처럼 좀 울어보세요. 네, 울어봐요, 좀 돌처럼. 아, 오케이, 돌처럼 보세요. 울고 있습니다. 네, 돌처럼. 스톤. 아, 스톤. 어, 괜찮은데요? 예, 예. 어디서 마검을? 어디서 마검을? 일로 와. 번역을 줄 생각이 없나 보네. 어디서 에이. 마검을? 아, 너무하네 이현님. 자, 철 좀 캐세요. 아, 철은 제가 에이. 어떻게 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오죠? 자, 자, 지, 어. 아, 잠깐만, 설마 네. 지하철 같은 거 아니죠? 아, 아니요. 아, 네, 실망할 뻔했네요. 아니야. 자, 그러면은 저기 이제 철을 캐고 이제 털 이제 구워주세요. 아, 예, 그럼요. 아시겠죠? 구워야죠. 네, 구워주시고 자 이제 다 만드셔야 됩니다. 이제 오케이. 이제 여기를 이제 옵션을 캐니까 다이아몬드가 필요하니까 네 집중해서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아, 이현이 그러면 다이아는 어떻게 울죠? 다이아는 어떻게 우냐고요? 예. 네. 다이아 같은 경우는 쉽지. 어떻게 울죠? 아, 아. 아, 몬드? 다, 이야, 몬드. 아, 죄송합니다. 그만해주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시몬트? 뭐 이렇게 보니까,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아,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제가 대신해서 사죄드립니다. 아, 말 만들어. 어, 근데 잠깐만, 이경원님. 제가 네. 똑똑한 발상을 했습니다. 뭐죠? 아니, 굳이 왜 옵시전을 봐야 되죠?
오오오 오올 오 에 가자 가자 오. 가자 가자 오오 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제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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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줘 뭐야 이거 뭐지? 왜요 왜요 뭔데요 뭔데요 잉여맨이 최근 받은 수술이요? 어? 아 제가 수술 같은 걸 받은 적 있나? 뭐지 이건? 어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아 뭐죠 이게 뭐죠 1번 1번 전관 수술 전관 수술? 시원하냐? 야 2번 저 머리카락 이식 수술 야 이거 야 네 이거 제가 아, 예? 탈모 수술이죠 쉽게 말해서 탈모 수술 3번 네? 관장 아 관장 여러분 아시나요? 관장 성전환 수술 시원하냐? 어 5번 포경 수술 포경 수술 물방울 가슴 수술 야 뭐야 이거 야 아 네, 저는 제작자분 대단하시네 네. 아 저 딱 보니까 어 아 저 네. 뭔지 압니다 저 뭔지 알아요 아 제가 아 저 알아요 저 알아요 뭔데 뭔데 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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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달라요 물방울 가슴 수술 가슴 아 이게 정답이 아니었네 아 아니었네 아쉽다 자 그리고 뭘까요? 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죠? 아 제가 옛날부터 항상 제가 이걸 안 했거든요 제가 또 포경 수술을 또 안 했기 때문에 아 이게 정답이 아니었군요 자 그러면은 네, 아 네, 제가 진짜 생각하면 뭐냐면 제가 네, 네. 제가 탈모가 있기 때문에 탈모 수술을 했었거든요 최근에 탈모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정답이네요. 오, 여기네요. 어? 장난. 네, 여기 질문 있는데. 아. 네, 최근 네, 준이 때는 아, 준이 때가 멤버를 탈퇴하려고 했던 이유는 아, 아 이기맨 크루에도 네. 나가시려고 이기맨 가족으로 나도 나가시려고. 네. 아, 뭐 왜 멤버를 나가려고 했는지 보죠. 한번 1번. 아 예? 잉여맨이 너무 좋아서 두근거리는 마음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아 2번 최근 도박을 해서 전재산을 탕진했기 때문에 아 3번 지울 때 나는 강다니엘보다 잘생겼어 아... 제가요? 어 사실이에요 이거 방송에서 말씀하신 건가? 아... 그래도 멤버를 나가시는 거 네. 죄송하지만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아 네 4번 네, 출생의 비밀이 밝혀졌기 때문에 사실 잉여맨이 아빠이기 때문에 야 그럼 무슨 이제 아버지가 6살 차입니까? 아 그렇죠 예. 자 그리고 5번 방송할 때 항상 개념을 두고 왔기 때문에 아 자 이거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 잉여맨님이 어떻게 하시죠? 저도 모르는데 아 형님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 정답이 이거예요 분명히 에이 거짓말 에이 아 대충 누군지 몰라도 엄청 잘생기신 분이란 건 알고 있어요 주인대님이 옛날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방송에서 아, 나는 제가요? 워너원보다 잘생겼다 여기인 것 같습니다 정답이 아 이거 봐봐 아, 안에 봐봐 안에 봐봐 안에 봐봐 안에는 감정이 없는 건가? 아 정답 아니었네 아 제작자분 예, 저를 욕먹이고 싶으신가 본데 아. 최근 도박을 해서 전재를 탕진했기 때문에 아 제가 주인 대님이 도박하는 거 봤습니다. 아 제가 이제 도박을 해요. 최근에 뭐 그 뭐지 그 집에서 500만 원을 빌려가지고 네? 제가 언제 그랬어요? 내가 하는 거 봤어요 내가 이거 아니었는데. 아, 전 전대단 능력이 없습니다. 아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뭐죠? 아 이겨맨이 너무 좋아서 두근거리는 마음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아 이겼군요. 아, 기원이 형 사랑해. 어, 나도 사랑해. 아니, 내 집이다. 살았다. 멤버분들의 집으로 들어가서 한번 멘트를 읽어주시길. 어디야? 이기맨의 집. 안녕하세요 팬겸 맵 제작자 메가베이스입니다 솔직히 섭섭했어 제 말 무시당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뭐 이해는 갑니다 뭐 뭔 말이지? 그래도 언젠간 해줄 줄 알았는데 아 탈출맵
뭐가 문제여서 다른 분들 맵보다 밀리고 있는지. 어쨌든 플레이즈 감사합니다. 항대에 보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제가 못 본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거 이게 밀린 게 아니고 제가 못 봤는데 아 오늘이서야 재밌게 플레이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솔직히 아무도 설치하면서 재밌었습니다. 아, 이런 거 그렇구나.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아 그럼 너무 재밌었어요. 게으른 이념님이 보내주세요. 네. 예 게으른 이념님이 확인 안 한 거지 제 잘못은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네. 친구 여러분. 자 옛날에는 성실하면서 활성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은 맨날 승질이랑 죽으라 못하고 상담 그리고 했답니다. 평소에도 돈 뭐 조금 벌고 솔로로 살 뻔했어요. 산속에서 도망치는 여자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남자는 여자를 자기 집에서 숨겨준 뒤 자초지종으로 물었습니다. 사정을 들은 남자는 여자를 당분간 집으로 들이기로 해요. 그 과정에서 이상하게 서로 끌리게 되었고 사냥꾼이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랑에 도피를 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고 해요. 여전히 회사에서는 승질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뭔 말이야 이게? 이거 뭔 말이야? 잉여맨 전기. 이게 뭔 말이지? 응? 담요의 집. 안녕하세요. 펭겸 메가베이스입니다. 솔직히 좀 깨긴 했습니다. 유리님이 흉내 방송 때 애교 말이죠. 호해 뭐 좋았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냥 이거는 주인 대진 방하고 제 방만 들어가 본 걸로 어때요? 예, 이게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 본데 일단 요즘 우리한테 잘 보고 있습니다. 편지 감사합니다. 네, 이거 나중에는 멤버들한테 보여줄게요. 이소님 마치 네, 수고... 이름이 수건누리기 잘하실 것 같아요. 이수건님 마치 이름이 수건누리기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진짜 팬이시네 근데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채팅이네 집. 솔직히 제가 이윤님 방송 접한 지 몇 년 밖에 안 돼서 채팅이 뭔지를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인 대방인가요? 주인 대님. 네. 네, 첫 탈출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 대님은 여전히 이윤님 방송에 감초 같은 존재이시네요. 감초. 네. 공수님도 떠났으니 이제 개그의 1인자는 아닌 것 같고, 뭐 힘내시길 바랍니다. 혼자는 아닌 것 같아. 아니 내가 아니면 누군데? 나 내가 아니면 누구야? 나 모르겠어. 자 어쨌든 방송 꼬박 챙겨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시고 상대에 보면 챙겼는데 읽고 컨텐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주인님 옛날에 한 너구리 아니 푸른 머리의 미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의 성을 원했고 한 천재에게 그 일을 의뢰하게 됩니다. 비록 돌로 되었지만 상당히 고퀄한 성을 가지게 된 미청년은 자신을 주인 때의 망이라고 칭하여 자신의 병사를 모아 왕국을 만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정말 불행하게도 어떤 바주카 포를 든 용사가 나타나 성을 모두 부셔버렸습니다. 참 안됐죠. 하지만 G망은 타임보자기와 빅라이트 성을 다시 되돌렸습니다. 물론 바주카 포 용사를 갈 때까지 말이죠. 그렇게 한번 나쁜 마음을 먹다가 호되게 혼이 난 지망은 자신의 병사들을 좋은 일에 써먹게 되었습니다. 이 탈출에 스토리가 있었네. 아 그러네. 아, 네 어쨌든 네 이름 메가베이스님 이 탈출에 만들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탈출에 만들어서 제 메일로 네, 탈출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주인대님. 아 저도요 정말 재밌어요. 네, 주인 때님의 그 마음도 확인할 수 있었고 네 주인 때님 사랑해. 아 이 형 사랑해. 네 어쨌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났네요.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하기 되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